지난주 목요일입니다. 2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 요정이 이제 개봉을 했는데요. 현실적인 스토리에 판타지 장르가 섞여있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 TV 또 영화를 넘나들며 맹활약 중인 영화 요정의 주인공 유현경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과음이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 진짜 앞에 7년 정도 네. 앞에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보다 그 한 17년 정도 어려지셨어요.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어릴 때 이미 노안이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데뷔를 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지금이랑 똑같이 정말요? 아, 근데 진짜 출연료보다 훨씬은 어려지셨는데. 아, 그래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도 똑같이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네. 윤혜라님께서 고른 라디오를 보자마자 피부가 배고 같으세요. 예뻐요 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이경희님은 드라마로 지금 보고 계시나 봐요. 아, 네네네. 아, 이경희님이 드라마 치얼업 잘 보고 있습니다. 류영균 배우님 어제도 TV에서 뵀는데 아, 너무 반가워요. 영화도 꼭 보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윤 올리비아님은 우아함 속의 귀여운 매력을 가진 현경 배우님 영화 시라노 연애조작단 이후로 쭉 좋아하고 있습니다. 때론 당차고 때론 고혹적인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배우님 늘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기수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류현경 배우가 가장 저평가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하고요. 특히 방자전에서 향단이 연기는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류현경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높게 평가받고 계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아, 말씀이신 거죠. 네.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네. 주십니다. 데뷔 26주년. 네. 26. 실화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어? 6학년 때 데뷔했으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아, 그때 배역이 김혜수 씨 아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어떤 작품? SBS 설날 특집극 곰탕이라고. 곰탕. 거기서 이제 제가 아역이었는데 시집을 가는 강제로 이제 시집을 보내는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이제 가마꾼으로 이제 정우성 선배님이 나오셨고. 가마꾼이 정우성 씨였다고요? 네. 그 이장수 감독님이라고 그 유명하신 예. 감독님이 이제 이 설날 특집극을 하신 거죠. 이부작. 그때 처음으로 데뷔했어요. 그 순간들이 다 너무 생생해요. 생생해 아직도 생생해요. 네. 아, 막 그때는 좀 신기하고 그랬겠네요. 신기했죠. 다 많은 배우분들과 같이 이제 이 대본 리딩을 할 때부터 예. 그 촬영장에 가기 전부터 가는 길부터 막 다 생생해요. 아. 그때 저희 언니랑 촬영장에 갔었거든요. 예예. 예. 그때 그 너무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의 그 같은 작품했던 뭐 정우성 씨나 네네. 김혜수 씨나 이분들 만나면은 되게 새롭겠어요. 왜 저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기억하겠지. 당연히 기억 못하실 줄 알았는데 기억하신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감사드려요. 만나본 적 있어요 최근에? 최근에는 없고. 최근에는 없고. 네. 근데 아마 당연히 기억할 것 같아요. 이거 유영경 씨가 그때 그 아이라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별명 중에 하나가 다작 요정. 네. 다작 요정. 다작 요정이 이번에 영화 요정을 만난 거네요. 요정 영화 요정의 이야기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영화 요정은 예. 그 호철이라는 인물과 영란이라는 인물이 같이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각각 카페를 운영하다가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석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오묘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드라마인가요? 장르는? 그렇죠. 궁금해지는데 이 어떤 거지? 약간 약간 현실 판타지 같은? 현실 판타지? 네. 맞아요. 판타지 장르가 좀 섞여 있다고 제가 지금 소개를 들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마 스포일러가 될까봐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에이, 더 궁금해지는데. 네. 임복희님께서 류현경 배우님 미모가 그대로시라고. 또, 감사합니다. 영화 찍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있으신가요? 요정 기대돼요 하셨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 영화 찍으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사실 그
김주원 배우님이랑 같이 이제 상대역을 했었는데 그 제가 진짜 상대역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합이 잘 맞고 뭔가 주거니 받거니가 너무 잘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촬영해서 둘이 뭐 계산을 하거나 뭔가 뭘 맞춘 게 아닌데 뭔가 합이 잘 이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 오빠랑 같이 나온 장면들이 찍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뭔가 뭔가 재밌게 했다. 잘 맞는다. 네, 잘 맞는다. 재밌게 잘 했다. 막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같이 연기했을 때. 그 전에도 늘 상대 배우랑 합이 잘 맞았나요? 네. 그런 복이 좀 있는 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전 근데 금방 다 까먹는 스타일이어서 합은 좋은데 금방 까먹는다. 상대 배우들이 많이 섭섭해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좀 이따가 얘기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김향기. 향기. 사랑해요. 어떤 영화 아이라고. 영화 잘 안 보시는 저 그 스타일이신가 봐요. 평가 안 하고 나서 네. 정말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예. 아쉽다. 어떻게? 아니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방효빈님께서 네. 아 마산의 딸. 현경님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마산의 따님이시군요. 저 마산에서 태어났는데 거의 6살 때 갔나 서울로. 어떻게 알지 마산의 딸인지. 그 저희 친척분 아니세요? 혹시 방효빈님 친척분이신가? 친척분이신가? 얘기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이 상대 배우 복이 네. 많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 지금 그 드라마 치얼업 네. 여기에도. 이제 그 김신비 씨랑 같이 작업하고 있는데 맞아요. 합이 또 잘 맞나요? 네, 신비랑 그 요정에서 처음 만났는데 치얼업까지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좀 좋았고 치얼업에서는 별로 만나는 장면이 없었어요. 아 여기서는 이게 막 마주치는 장면은 아닌데. 네, 저는 주로 양동근 오빠랑 같이 촬영을 많이 했고. 네. 봐야겠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무대 인사도 했어요? 개봉했으면은? 네, 첫날 개봉 집이랑 무대 인사 같이 했는데 너무 막 오랜만에 관객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코로나도 있었고 네, 그래서 맞아요. 예. 너무 행복했어요. 아, 많이 벅찼을 것 같아요. 네, 관객들도 네. 만나서 인사하고 네, 이야기하고. 맞아요. 뭐라 그러세요, 관객분들이? 그 저희가 첫날 그 옆자리 시사라는 거를 했었거든요. 예. 옆자리에서 관객 여러분들이 실제로 괜찮다. 같이 보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렇게 연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이에요.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게. 그래서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혹시 저 때문에 집중 못 하시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너무 집중을 하셔가지고. 약간 섭섭할 정도로. 전혀 없는 사람. 나 옆에 있는데. 그래도 너무 즐겁게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실제로는 막 곤두서 있었을지도 몰라. 표현을 못한 거지. 표현을 못하신 건가?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은 싫어하시겠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곤두서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창유희님께서 현정 배우님 그동안 많은 배역을 맡으셨는데 실제 성격은 어떤지 궁금해요 하셨어요. 저요. 근데 사람 성격이라는 게 딱 하나로 규정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잠깐. 그 왜? 들어오고 나서 저한테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인사하고 나서 네. MBTI 여쭤보셨잖아요. 아. 그 저한테 저는 MBTI 그런 거 압니다요 했더니 저한테 그 MBTI를 전파하시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만큼 굉장히 신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MBTI 그 성격 그 거기 대입해서 말씀해 주시면 아, 그렇죠. 예. ENFP예요. ENFP라고 그냥 신난 사람? 신나는 사람. 제가 이름이 류현경이잖아요. 류현경. 마지막에 경사경이 들어있었거든요. 예. 있거든요. 예. 한자가 경사경이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경사가 나 있는. 사람 자체가. 근데 오늘은 뭔가 경사가 오늘은 왜 이렇게 안 신나지? 왜 안 신나? 모르겠어요. 오늘 왜 안 신나지? 모르겠어요. 빨리 더 신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빨리 이런 거 빨리 읽어드려야겠다. 네네. 유명자님이 류현경 배우님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쉬는 날엔 뭐 하시는지 뭐 하면서 쉬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냥 운동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하셨어요. 요즘엔 많이 걸어다니고 혼자 혼자 걷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도심을 걸어다니는 도심을? 도심 걷는 맛에 주로 가는 곳이 있나요? 뭐 그
종로도 가고 강남도 가고 막 사람 많은 데 걸어 다녀요. 원래는 없는 데를 많이 걸어 다녔는데 그냥 재밌더라고요. 혼자 노래 들으면서 그리고 또 혼자 있을 때 그냥 똑같이 그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영화 보고 뭐 책 읽고 이런 게 뭐 온전히 막 되게 잘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뭔가 그 예술의 피가 끓어오르는 시점인가 보다. 이럴 때 뭐 빵빵 이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우리 좀 2부에서 아니 저기 3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고. 네. 최영수님께서 현경님 자체가 요정이십니다. 어머. 요정 현경. 혹시 영화가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나요? 저 사랑하는 남편이랑 꼭 관람하고 싶어서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 저도 사랑해요. 특별한 메시지라기보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찍을 때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영화를 보면서 생각한 게 아, 항상 어디에나 요정이 있었구나. 항상 어디에나 우리에게 행운이 있었었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이 영화 요정의 요정이 그 요정인가요? 그러니까 이 틴커벨 같은 요정?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답답해. 서로의 서로의 요정이 될 수가 있고 그랬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하루하루 아 나의 오늘 요정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의 메시지를 또 따라서 본인이 이렇게 네네. 살고 계시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어요. 5876님께서 현정 배우님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 저랑 생일이 같으세요. 어머. 3월 10일 미리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도 축하해 주세요 하셨어요. 축하드려요 5876님.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미리 이름 축하긴 한데. 3월 10. 3월 10 생일이 진짜 많네요. 김현선님께서는 이분도 이제 MBTI 좋아하시는 분. ENFP는 스파크형.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같은 유형이죠. 다채로운 무지개 같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ENFJ 나올 때도 있어요. ENFJ. 그러니까 이 P가 좀 약간 계획적이지 않고 J가 좀 계획적인 스타일인데.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이 일을 되게 오래 하면서 뭔가 그 시간 약속이나 어떤 계획성에 대해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일할 때는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일은 아닌데 제가. 오늘 MBTI 전문가 모시고 말씀 전해듣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이거 본인이 기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좀 계획적인 상태에서 기입할 때와 아 그런 거? 그냥 집에서 늘어져 있을 때 기입하는 거. 근데 보통 늘어져 있거든요. 보통 늘어져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셨어요? 네, 어떻게 인터뷰에서 얘기했구나. 아니 그래요? 독립해 보니까 어때요? 조금 늦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이제야 부모님이 좀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아니 지금 표정이 이제야 내 삶을 사는구나.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막 책 읽거나 이제 영화 볼 때 이 그 감정들이랑 감성들이 막 확 와닿는 게 혼자 있는 시간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심적 변화도 그런가 봐요. 그런가 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화 요정 또 치얼업 등 우리 출연하고 계시는 배우 류현경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영화 요정의 주인공 류현경 씨는 이곳의 사장님을 맡아서 역할을 맡아서 실감 나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주로 커피나 음료를 파는 곳이죠. 엄청 쉽네요. 여긴 어딜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카페, 2번 꽃집, 3번 정육점. 힌트? 힌트요? 노래 이제 나오는 게 힌트 아닐까요? 앞으로 이제 우리 이어지는 네 이어지는 노래. 2부와 3부 사이에 나올 곡이 힌트다. 네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콜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미드커피 그리고 신해철의 재즈카페 두 곡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심한 걸 졸리.
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웅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맛에 산다. 오늘 영화 요정의 주인공 배우 류현경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네. 김선영 님께서 어디 카페를 가야 현경 요정이 있나요? 거기 가서 커피 한잔 하게요 하셨고 서정혜 님이 독립을 정말 좋아하시네요. 부모님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맞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부모님도 많이 좋대요? 편하시대요? 네, 너무 좋다고 하시죠. 네. 아, 0202 쓰시는 분께서 내 어깨에 붙은 요정도 빌려드릴게요. 영화 대박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빌려드린 요정 마음껏 쓰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6560님이 현경님 목소리가 참 듣기 좋다고 보라를 켜고 급하게 들어왔다고 주말에 영화 꼭 볼게요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목소리 듣기 좋다는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목소리 아유 좋죠. 또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 이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 계속 내가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목소리도 연기의 일부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렇죠. 그 계속 뭔가 가다듬지 않았을까? 오랜 세월 동안. 그런가요? 근데 저는 제 목소리 들으면 되게 좀 딴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항상. 그거 다들 그렇대요. 아, 그래요? 저도 제 목소리 되게 싫어하거든요. 남들은 그냥 그럭저럭 괜찮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김수현님께서 현경님 나오면 기대부터 하게 돼요. 역할을 잘 맡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역할이든 맛있게 연기하시는 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후자겠죠 당연히. 앞서서 이제 우리 류현경 씨 어린 나이에 데뷔했다는 말씀 네네. 이야기 나눴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드라마로 데뷔를 하신 건데 네. 그 전에 그러면은 연기에 왜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거의 덕후였는데 어릴 때 그 뮤직 드라마라고 2집 발표하면서 연기를 하신 그게 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분들께서 예, 예. 그때 이재은 언니랑 같이 이재은 언니가 아픈 팬이었고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되게 그런 장면을 보고 어떻게 저런 걸 하지? 너무 신기하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러면서 뮤직비디오 속에 그게 연기를 보면서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뮤직 드라마였어요. 뮤직 드라마라고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비디오가 아니었고 그 특종 TV 연애라고 거기에 꼭지 같은 걸로 꼭지 같은 걸로 이렇게 찍었던 것 같은데 예. 그걸 보고 이제 이재은 언니가 그 잡지에 나오시는 거예요. 무슨 연기 학원에 간판 스타 이런. 그럼 여기 가면 서태지 볼 수 있나? 이래가지고 예. 엄마한테 여기 보내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아 진짜? 그러면 그 연기 학원을 가신 거예요? 네. 대박. 그 옛날에 그 어린이 신문 한 켠에 나오던 네. 광고 나오던. 맞아요. 아 진짜. 거기 가가지고 가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예, 예. 언니 오빠들이랑. 예. 그때 너무 웃겼죠. 막 어린 애한테 막 독백. 어려운 거 막 주시고 독백을 시켜요 어린애한테. 네. 독백하면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예.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년도 안 다녀 1년 다니고 그때 이제 그리고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 곰탕에 너무 신기하죠. 학원 안 다녔어도 캐스팅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정도면은. 그런가요? 이야 대단한데요. 저는 실제로 그 학원을 다녀서 데뷔했다는 분은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학원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기억나거든요. 그때 막 그런 맞아. 세 글자 학원들 많았어요. 그쵸. 예, 그 광고도 많이 있고. 네, 거기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야, 이 놀랍다. 깜짝 놀랐어요. 네. 서태지 씨를 좋아했나 봐요. 그러면 서태지와 아이들을 사랑했죠. 사랑했어요. 네. 뭐 제일 좋아했어요? 저 하여가죠. 하여가? 네, 이 집을 가장 사랑합니다. 불러주셔야죠 그러면. 아닙니다. 이 집에 뭐가 있지? 하여가 말고 부를만한 게 뭐 있더라? 하여간은 사실 부르기 난해예요. 야, 이 집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너에게가 이 집인가? 이 집이죠. 아니, 너에게 이 집이에요? 네. 바로 하시네. 너에게 불러주세요. 너에게. 부른 걸로 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류현경 씨의 부캐가 바로 감독입니다. 일단 중학교 때 만든 단편 영화가 EBS에서 방영이 됐었고요. 네.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죠? 그 불협화음이라고
중학교 때 중3 때 비디오 반에서 만들었던. 아, 중학생 때 떠올리기 힘든 단어인데. 구려파음. 어, 이 화음이 맞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이 이러면서 세상 모든 것들이. 예. 아. 그 선생님과 부모와 자식과 그 친구들 간의 그런 갈등과 이런 애환을 다룬 왕따인 그 여자 주인공이. 중학생 그 몇 학년 때? 중3 때. 중3 때. 네네. 네. 대단합니다. 이후로 계속 작품 활동 하신 거죠? 그 연출. 예, 학교를 이제 연출 전공을 그치.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었죠. 그 한양대 연영과 졸업 작품이 네. 날강도. 네, 그렇죠. 아, 이 작품이 이제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도 출품이 됐었고. 네, 너무 감사했어요. 불협화음에 이은 그 날강도.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계관이 뭔가 이제 뭔가 잘못돼 있는데 내가 이걸 고치고 싶다. 아니에요. 어떤 아니에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데. 아니에요. 날강도는 사랑을 연애를 안 하겠다는 여자와 또 그 썸이 있는 남자의 예. 하루 동안의 이야기인데. 그 20대 청춘의 허무를 담은 그렇군요. 제가 제 영화를 평가하면서 청춘의 허무를 20대. 다룬 그렇지. 허무하지. 지난 일은 다 허무하지. 허무하지. 예. 가수 정인 씨의 네. 뮤직비디오를 또 많이 찍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거 했는지 기억나세요? 그쵸. 장마, 극번한 말, 가을 남자. 근데 저 진짜 노래,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예. 정인 언니 음악을.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네. 예. 최근에도 계속 들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냥 찍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 근데 네. 그 내가 그 사람의 노래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 뮤직비디오를 찍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쵸.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인연이? 어떻게 그때 당시 프로듀서 님이 소개를 해주가지고 해줘서 이제 언니랑 그 장마라는 그 뮤직비디오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예. 노래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이 목소리가 그 사람을 정말 미어지게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제가 가수 본인보다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노래를.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다시 찍으려면 다시 찍고 싶은. 아, 부족해 보이는구나. 네. 너무 이 노래를 살리지 못했다 내가. 며칠 전에도 보고 이거 다시 찍어야겠다. 완벽주의자구만. 그래서 혼자 소소하게 예. 이 다시 찍은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영상을 보면. 아, 또 찍고 있어요? 네, 혼자 소소하게 정인 씨에게 바치는. 아, 정말 좋아하는구나. 네. 대단합니다. 네. 이 모든 감독들이 이러면 되게 좋겠는데. 네. 이게 작품이 완결이 안 될 것 같다는 공포가 좀 들기도 합니다. 에디션이 계속 나오는 거지 매년.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옛날에 찍었으니까 이 장마를 또 다른 버전으로 제가 찍고 또 근데 뭐 공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공개는 안 해도 되고. 관객은 피곤하지. 공개 될 때마다 이제 보고 싶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보려고 찍는. 아, 이게 천상 퍼포머이자 퍼포머로 시작했는데 창작자네요. 그래요? 창작에 피가 있네요. 이 배우 중에 연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네네, 많죠. 또 대가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요. 이 뭐 비슷한 나이 또래에 연출하는 분들 이렇게 같이 뭐 서로 이야기도 하고 좀 그러나요? 뭐 장르만 로맨스의 조은지 씨, 박정민 씨, 최희서 씨 이분들도 다 이제 연출을 그쵸, 좀 그쵸, 하시는데. 그쵸. 은지 언니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드라마, 아니, 영화에 출연도 예, 했어요. 예. 얘기도 되게 많이 하죠. 너무 잘 통하는 그 이야기 주제들이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도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2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또 연기 얘기도 하면서 예, 네, 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쑥스러워요 뭔가. 저 왜 네. 그런지 모르겠어요. 연기 얘기를 하거나 이런 뭐 연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 왜 쑥스러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제 글 쓰고 산 지 한 15년, 17년 돼 가는데 글에 대한 얘기하면 쑥스러워요. 제 책에 대한 이게 홍보가 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좀 쑥스러워. 그런가? 하기 싫어져요. 예.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그냥 쓰는 이렇게 이
찍을 때나 예. 이게 보여주는 건 쑥스럽지 않은데 어.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 뭐 연기론에 대한 이야기나 어. 연출을 할 때 어떤 창피해? 그래, 어.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 류현경의 연기론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농담이고 우리 아, 책과 관련된 라디오 프로를 아, 진행을 하셨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도 그 독립을 하고 나서 참 좋은 게 네. 그 내가 이제 혼자 마음대로 이것저것 할 수 있고 마음껏 돌아다니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하고 보고 이런 책을 많이 또 읽는다고 하셨어요. 네. 많이 읽으세요, 좀 더 지금. 네. 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진짜 그 정도로. 이 프로는 언제 진행하셨던 거예요? 작년 제가 이제 공연 이 렁스라는 연극 공연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 너무 좋았죠. 아, 진행하면서도 너무 좋았구나. 그 저는 억지로 읽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야 될 동기부여가 되니까. 네. 아. 맞아요. 그것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작가님들이 많이 나오시고 또 얘기 나눠서 제가 좀 그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무슨 제 상태가 아 상태가 지금은 상태가 안 좋아요? 아 지금 좋죠. 지금 좋죠. 네. 독립해서 더 좋고. 네. 요즘 어떤 책 많이 좋아하세요? 요즘에 그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제가 연기 얘기하면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한 부분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GB 할 때도 계속 그렇고 아, 인터뷰할 때도 왜 제 아 그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그렇지. 제가 정답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일부인데 예. 제가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정답처럼 들리는 것 같고 또 아, 그게 아닌데 어떻게 그걸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수만 가지의 감정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냥 보면 느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퀸 메릴이라고 메릴 스트립 예. 이 일대기를 그린 이 연기론가 이거를 다시 집어들었거든요. 예. 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도 제 연기관이나 이런 세계에 대해서 좀 정립하고 있는 정리해보려고 하는 네. 메릴 스트립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에 네. 대해서 읽어보니까 네. 아 나도 좀 약간 정리가 되더라. 네, 정리를 해야겠다. 아 정리가 되는 건 아니었고 그럼 그냥 저는 그냥 되는 대로 막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좋고 현장이 좋고 근데 이제 좀 연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없어서 좀 쑥스러웠나 싶기도 하고. 네. 그냥 이제 너무 일찍 데뷔하고 그러니까 좀 엉뚱하게도 숙기가 없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엉뚱하게 숙기 없는 거 너무 웃긴다.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를 했는데 숙기가 없다고? 왜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낯가려요 이러면서. 이현영님께서 네. 현경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예술가시네요. 아이고. 매력적입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드라마 아까 치어럽 네. 말씀드렸는데 네. 아, 곧 방송될 드라마 트롤리. 네네. 트롤리에도 출연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또 어떤 작품이에요? 아유 진짜 바쁘구나. 아이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거 맨날 촬영하고 시간 나오면 밖에 나가서 걷고. 아이고 이런. 자 트롤리 어떤 작품이에요? 과거를 숨긴 채 살던 국회의원 아내의 비밀이 세상이 밝혀지면서 세상에 밝혀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미스터리 딜레마 멜로. 아이고. 예. 네. 오. 김현주 배우님이랑 또 박희순 배우님 같이 출연했거든요. 국회의원 아내는 아닐 것 같고. 아니죠, 아니. 야, 이거 궁금합니다. 이야기가 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역할이에요? 저 김현주 선배 언니의 동창. 동창. 네. 동창인데 제가 3회부터 등장하거든요. 예. 예. 네. 등장해서. 보세요. 아 작품이 많은데 네. 설명을 잘 안 해주려 그래. 네.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괴롭혀야지. 자 곧 최민식 손석구 주연의 카지노가 등장을 합니다. 공개가 되는데 네네. 여기도 출연하셨어요. 네. 자 여기서 또 어떤 역할입니까? 국세청 조사 팀장으로 제가 또 세금 또 걷어드리려고. 아 잠깐. 최민식 씨랑 손석구 씨 둘 중에 누가 탈세합니까? 알려줘. 아, 탈세는 안 해. 탈세라기보다. 탈세 아니야? 그 저는 초반에만 또 나와가지고 뭐 최민식 선배님이랑 같이 호흡을 맞췄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야.
민식이 형과 광고 나갈 때는 네. 이야기 잘하면서 말이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성실함과 꾸준함의 대명사. 야, 이 정도면 극찬이다.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 들을 때 어때요?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네. 이런 건 부끄럽진 않아요? 네. 아, 그래? 네. 맞는 말이니까. 왜냐면은 실제 내가 그렇게 왔으니까. 네. 성실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네. 꾸준하게. 그 성실한 삶에 대한 보답으로 네. 저희가 마지막 곡을 하나 준비를 해놨어요. 예. 정말 이제 좋아하시는 곡일 거예요. 아, 우리 이제 곧 떠나보내야 할 시간인데. 벌써요? 예. 앞으로 뭐 근시일 안에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없어? 예. 작품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딱히 지금 계획은 또 없다. 예. 아이고. 그러면은 당분간은 지금, 아까 이제 그 이사 가신 집에서 네, 매일매일을 재밌게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 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제 노래 들어주셔서래 제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요정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항상 성실하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언제든지. 아유, 알겠습니다. 자, 네. 우리 류영영 씨에게 바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들으면서 류영영 씨와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